성철 스님이 평생을 중생을 속였다.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것의 허구성, 법이라는 법을 서라고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 경전에서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말로 설했지만 이 말에 집착하지 마라. 말에 사로잡히지 마라. 말을 듣고 그 말을 버려라 하는 얘기. 저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법문하다가 제가 하는 얘기를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십시오. 밑줄 긋고 외우고 여기 머물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멈춰있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다 저를 마구니로 만드는 짓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사 스님들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스님이 와서 스님의 은사 스님은 스님의 스승님은 이러이러한 법을 설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가 그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뭐라 했냐면 스님은 우리 은사 스님을 욕먹이지 마십시오. 우리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요. 아니 분명히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확실한데 아니라고 왜 하느냐 하니까 욕먹이지 마라. 그런 얘기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했지만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얽매이고 그 글귀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말은 전부 다 세속제예요. 세속제. 즉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저 언덕에 이른 뗏목일 뿐이지 저 언덕 자체가 아니다. 뗏목이 아니다. 전부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불태워버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불상을 추운 겨울날 춥다고 목불을 도끼질 해가지고 떼가지고 따뜻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지 스님이 깜짝 놀라서 막 화를 버럭 내니까 이 스님이 화로에 가서 사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뭐 하는 짓이냐 할 때 사리 찾는다. 아이 거기에 무슨 사리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 봐라 목불에 무슨 부처가 있느냐. 즉 불교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고 하듯이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종교예요. 즉 불교는 유일하게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종교고 불교 교리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게 불교 교리지 내세워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입니다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저 언덕에 이르는 뗏목일 뿐이에요. 모든 불교 교리는. 그래서 말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불교 경전에 무수히 나와요. 말을 했지만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훌륭한 스승 어떤 스승인지 아세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법회 때는 그게 또 아닙니다라고 깨줘야 돼요. 반드시 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라고 법을 설하고요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유라고 법을 설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중관사상이라고 공을 드러내는 사상이 있고 유식사상이라고 오로지 식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불성조차 없다, 불성 그런 거 따로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또 불성을 내세우는 방편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성을 내세우는 방편을 쓰는 선불교에서도 시부도에서 보듯이 불성은 중간에 잠깐 들어가 있는 방편이에요. 불성을 보는 확인을 했다가 나중에 불성이 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법이 사라져요. 법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삶을 그저 살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는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부처 되는 종교 아닙니다. 즉 뭔 무슨 종교냐, 괴로움을 없애는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그냥 딱 그거예요. 그거 뭐 신비주의적이고 뭐 위대한 성불 부처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다 방편이에요. 뭐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게 불교 전부예요. 그게 사성제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면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타종교인들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불교를 공부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도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에도 속지 마라 하는 얘기를.
그리고 지옥에 간다는, 내가 죽어 지옥에 간다는 얘기, 마왕이 악마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 부처와 악마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 아이고, 경전에 흔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얘기이고, 선어록에도 흔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 불성, 그거 저 가축을 매는 막대기와 다르지 않고, 법문, 그 법문 그거 남들이 씹어다, 남들이 똥을 집어먹고 씹어다가 뱉어놓은 것을 주워먹는 사람과 똑같다. 법문에 집착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마경 같은 데서는 심지어, 이거는 성철 스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죠. 유마경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깨달으려면 악도에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으려면 심지어는, 아, 참, 이런 말을 또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유마경에 보면 깨달으려면 악도에 가야 깨닫는다, 뭐 쉽게 말해 사창가에 드나드는 뭐 이런 사람이 깨닫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온갖 악행을 해야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방편인지 아세요? 유마경이라는 그 최상승 법문에서 하는 그 방편이 뭐냐? 악행과 선행이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전부 다 분별이라는 얘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쉽게 말해 과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생이 하도 선악이라는 두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로잡힌 것을 약간 좀 평범한 말로는 못 깨닫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네. 평범한 말로 이렇게 분위기 좋게 좋은 말로만 얘기하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도에 가야 깨달아요. 이러면 이게 뭔 소리야? 소신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내가 평소 생각한 거가 다르니까 주의 한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판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불교의 놀라운 다양한 법문의 다양한 방편들이에요. 그게 선악이 따로 없다, 악마가 따로 없다, 부처가 신이 따로 없다, 둘이 없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성철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 경전이나 어록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예요. 선불교에 대한 요만큼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는, 자기 무지를 완전 드러내는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종견들이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불이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요, 우리 중생들을 유치원생이라고 봤을 때 대학교 교수들이 공부해야 되는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이 불이법은. 왜?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법문이니까. 중생들이 아무리 공부해봐야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과정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되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출세간의 공부여서 최상승의 공부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면 큰, 진짜 진짜 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아직 이해 못하고 하는 사람을 봤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시절 인연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최상승의, 좀 쉽게 비유를 들면, 이 최상승의 대학원 공부를 막 하다가도 이게 제대로 안목이 갖추지 못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이래 법문도 듣고 하다가 피상적으로 대충 듣는 거예요, 그냥. 저 스님 보니까 뭐 그냥 뭐이 세속 얘기도 해주고, 세속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그거 재밌어서 그냥 그것만 관심 가지고 듣다가, 이 법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듣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대학원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로 다시 백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이 공부하다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저한테 막 진지하게, 아, 저쪽 가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걸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그분은 틀렸고 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본인 인연인데, 제가 더 나으니까 제 법문 들으세요, 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마셔라. 심지어 너무 삿된 사이비 쪽에 빠져 계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측은한 마음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그건 그분하고 둘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했죠. 그건 누가 봐도 사이비고, 그건 누가 봐도
외도입니다. 그거는 진짜 패가망신하는 길입니다. 이거 얘기 줬더니 또 거기 가가지고 이스님은 그렇게 이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사입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묻더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아마 항의하고 막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길이잖아요. 쉽게 말해 공부하는 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또 삿된 얘기를 자꾸 해서 막 돈을 막 뜯어간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그분은 돈도 없고 하다고 하니 이게 왜 돈이 드는 거냐,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할 만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저한테 와서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이제 내가 스승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어보려고 한다면 그냥 쉽게 말해 간보러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승 간보러 오거나 그냥 친해지고 싶어 오거나 그냥, 그래서 제가 법문 한 6개월 이상 듣고 나서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 돼서 와라고 하는 게, 6개월 듣다 보면 그 내에 다 답도 나올 뿐 아니라 그쯤 되면 이제 내가 공부의 방향성이 쓰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확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으니까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기가. 근데 이제 뭐 이제 막 법문 듣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뭐 자꾸 이렇게 시비 분별 따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어디가 판별해 달라 되고 이러느라고 찾아오시고 이러면 본인 공부에도 장애가 되고 저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일들도 생긴다. 그런 이제 뭐 다 얘기하진 어렵지만 그런 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스승이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설법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설법을 안 하겠죠.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단호하게 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질문하러 찾아오려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자세가 스승을 내가 만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와, 제가 지금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고서는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부는요, 마음 자세에서 공부는 끝나버려요. 자세에서 공부가 끝나요. 공부 방법이 따로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면 끝나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 공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발심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분별만 커져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게 진짜 옳구나, 이 길이 진짜구나라는 어떤 딱 믿음이 있어서 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거 물으러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제가 맞아요 이 얘기 못한다니까요. 그건 자신의 안목으로 그냥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제가 맞아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근기가 안 됐으면 제가 틀린 거예요. 제 말이 그 사람에게는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는 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불교의 다양한 방편들은 서로 다른 것이지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뭐 어떤 식의 수행을 하거나 어떤 식의 기도를 하는 분들은 뭐 안 좋다거나 이 절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스님이 너무 유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냥 유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절은 잘못됐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기복적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49제 천도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못대했던 부모님에게 정말 그 찜찜하고 미안한 마음, 이 마음을 털고 부모님을 위해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스님들도 49제 법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공부가 뭔지를. 왜냐면 안 그랬으면은 49제 안 왔으면 불교랑 인연 요만큼도 못 지을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저는 지금 백일교도 안 하지만 사실은 저는 백일교도 추건 천도제 안 하는 거는 목이 안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본 것도 평생 종교는 모르다가 자식 고3 돼가지고 백일기도 고3 백일기도 해가지고 대학교 잘 가도록 기도하려고 백일기도 와가지고 처음 불교를 입문하는 분들이 한국 불교의 태반일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는 백일기도 해서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왔다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다 보면 자신이 마음이 바뀌어서 야 불교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 공부를 하더란 말이죠. 정말 좋은 불자가 되더란 말이죠.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방편이고 얼마나 좋은 방편입니까? 그 방편을 쓰지 않으면 불교에 귀의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방편을 삿대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진심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방편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 분별하지 말고 이 스님 저 스님을 분별하지 말고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면서 뭐가 맞느냐 묻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맞다 싶은 곳을. 이게 이제 간단해요. 내 가슴이 더 끌리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근기가 안 되면요 이 너무 높은 최상승 법문보다는 좀 기복적인 게 더 끌려요. 가슴이 또 이제 조금 더 근기가 올라가면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수행하고 어떤 다양한 방편들 그런데 더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하잖아요. 어느 곳을 가도 좋으나 마음은 열어라. 불교는 그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안 된다. 언제나 이 다음 더 큰 공부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오픈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공부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승 밑에만 난 죽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되는 생각이에요. 아, 이 스승에게 내가 배울 게 더 이상 없다 하면 떠나가야 돼요. 부처님처럼 과감하게 떠나가야 돼요. 의리 때문에 뭐 이 절에만 계속 붙어있겠다 이건 불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실온, 계론, 생천론 근기 낮은 사람에게는 보시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갑니다. 이런 식의 실온, 계론, 생천론을 통해서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구제했고요. 조금씩 근기가 성숙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욕심, 욕망은 허망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출세간에 참된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기에 따라 법을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문은 이 대승법문과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또 선어록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진짜 최상승 법문이에요. 특히나 선어록은요, 선법문은요 부처님과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좋고 나쁘고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자상하게 높고 낮은 모든 근기의 중생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이 방편, 저 방편 쉽게 말해 자기 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허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 방편, 저 방편에서 많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불교였다면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는 아주 쉬운 얘기 복 짓고 보시하고 스타니파타 법구경 같은 아주 쉬운 얘기에서부터 심오한 얘기까지 십연기 같은 얘기까지 사성제 같은 얘기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불교는 근기가 되는 사람만 와라. 이게 좀 친절하지 않은 불교였지 보면 근기가 되는 사람만 와라. 법을 알고 싶으냐? 뜰 앞에 잤나보다. 네가 바로 부처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야, 얘기해주면 안 믿을 건데 왜 안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그거다. 모르겠느냐? 그럼 한번 확인해봐라. 꽉 사무쳐봐라. 알고자 하는 마음에 사무쳐서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모를 뿐이지.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가슴으로 알고 싶은 마음을 한번 지니고 있어봐라. 그러면서 툭툭 법문을 통해서 자꾸자꾸 이 법을 오늘도 모르겠느냐?
내일도 모르겠느냐? 내 직진심 법문만 해주는 거예요, 이 법을.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사무쳤던 게 꽉 쌓여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마디 말에, 주장자 소리 하나에, 아니면 새 한번 깨끗 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이거였어? 그 자리에서 확인한단 말이죠. 그런 시절 인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근기 낮은 사람에게는 아까 그분이 그 성철신 욕하듯이 욕먹는다니까요. 욕먹기 딱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의 법문을 대중적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욕먹을 것 각오하면서 왜 제가 이러느냐. 제가 20년 전에 선불교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 선사 스님들 욕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그 선불교 정말 욕했다니까. 한국불교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 깨달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막 되게 세련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도 되게 세련되게 하더라고요. 아, 선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저 임제, 조주, 마조, 황벽 같은 이렇게 이 육조스님 같은 이런 선의 황금기 때의 이 직진심의 도노 법문을요, 서양에서 곧바로 직진심의 법문을 하는 서양의 선지식들이 있다니까요. 꽤 있어요. 근데 놀랍게 세련되게 하더란 말이죠. 아, 이게 가능한구나. 이제 한국불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기존의 정서에서는 선법문을 이렇게 제가 하듯이 막 풀어서 알기 쉽게 이게 설명하듯이 선법문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노파선이라고 하고, 무슨 뭐 새색시선이라고 하고, 너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안 된다. 그냥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하고, 그냥 진짜 깨어난 사람 몇 사람만 끌고 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모두가 근기가 올라간 시대고, 이걸 다 알아듣는 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찌 보면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 뭐 층간소음이 어떻고, 뭐 행복이 어떻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 낚시 삼아, 낚시질 삼아 사람들을 꿰어서 이 법의 공부로, 이 진짜 마음 공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나름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방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유보적인 마음,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 말. 이랬다 저랬다 한다 내가. 맞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다 또 맞다고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계속한다. 이해 안 된다. 그러니 그냥 판단을 유보하고, 이 스님이 진짜 맞나 틀리나, 선불교가 진짜 맞나 틀리나 하는 그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한 6개월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 저 하나하나의 분별을 다 깨줄, 지금 제가 여력도 안 되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하나하나 다 깨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6개월 듣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질문하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법문은 최상승임으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라고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합니다. 작은 근기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욕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럴까요? 비유하면 큰 용이 세상에 큰 비를 내릴 때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대승인이나 최상승인은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을 것입니다. 막 큰 비가 내릴 때 그 옛날 이 당시 옛날 사람들은 비가 막 내리는 게 하늘에서 큰 용이 이렇게 큰 용이 비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큰 비가 올때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큰 바다에 비가 내리면 뭐 늘거나 줄는 게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바다는 막 상관없잖아요. 근데 막 그냥 작은 도시라든지 막 이런 데는 그냥 막 쓸려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근기가 큰 대승의 근기거나 최상승의 근기인 사람은 이 법문을 듣고 막 휩쓸려고 끌려 내려가지 않는다. 그냥 바다처럼 여여하게 흔들림 없이 그냥 찐득하니 이 법문을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 근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큰 비가 오면 막 그냥 쓸려 내려가듯이 이 법문에 그냥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 정말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막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대승의 근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최상승의 근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경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것처럼 대승인은 뭐냐면 나 혼자 깨닫고 내가 깨달아야지. 나 혼자 깨달아야지.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부처, 너희들은 중생. 아, 이 우월감을 한번 내가 가져봐야지.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요만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야, 저는 스님 법문 발견하고 나서 내가 평생 찾던 건데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안 도반들한테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나 혼자만 알려야지.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법문 듣다가 내 도반들이 먼저 깨달으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 공부는 사실은 나와 타인이 따로 없는 공부거든요. 내가 타인들을 더 공부로 이끄는 게 바로 나를 공부로 이끄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공부예요. 둘이 아닌 하나의 법, 하나의 자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 대승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서는 나 혼자 깨달아서 나 혼자 부처 돼야지. 그래서 너희들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게. 뭐 내가 너희들 위에 군림할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이 공부 못해요. 이건 이기심이잖아요. 자기 아상이잖아요. 에고잖아요. 자기를 강화하는 공부거든요. 내가 공부하겠다. 나 혼자 공부하겠다. 나 혼자 깨닫겠다 하는 공부는 소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심을 발해야 된단 말이죠. 대승심을 바란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남이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으로 이거 깨닫는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각자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도반 친구 친할수록 어때요? 이 법문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친한 사람이 괴로우면 어때요? 아니, 막말로 가장 친한 사람이 갑자기 괴로운 일 생기면 어때요? 친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라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돈좀 해줘, 뭐좀 해줘. 힘들어 죽겠어. 맨날 울면서 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힘들다고 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지. 나도 힘들잖아요. 해결도 못 해줄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해. 내 주변 나랑 친한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더불어 행복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항상 행복한 대화를 할 것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괴로움 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이거는 인연의 파장이 공명하거든요. 유유상종이거든요. 서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같은 에너지 파동을 가진 사람들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공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깨어나야지만 내가 깨어나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내가 돈 빌릴 때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해야지, 나만 부자가 돼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막말로 그냥 현실로 봐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큰 거를 모르니까, 이거 깨닫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우월해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지는 것과 이 공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우월해지는 공부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그냥 자기 괴로움 자기가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법을 설해주면 그 상대방의 괴로움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괴로움 내가 해결하고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거는 잔해증이라서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거지 바깥으로 그래 보여지지 않아요. 갑자기 깨닫고 나면 막 하늘 날아다니고 그런 일이 없어요. 갑자기 깨닫고 나면 빚도 금방 갚고 회사 좋은 데 취직하고 진급도 잘하고 자식들 공부 더 잘하고 병도 다 낫고. 안 그래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부처님 보면 알수 있잖아요. 부처님 인생이 막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죠. 부처님을 죽이려는 자객들도 찾아왔고, 부처님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외도들의 칼에 맞아서 죽었고, 사촌 동생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부처님 석가족 전체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피바다가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부처님의 현실 현상 세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괴로움 투성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내면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면에. 내면이 자유로운 분인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부처님 따르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상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이면 현상 세계에서 승승장구한 사람 우리가 따라야죠. 근데 그 사람을 안 따르잖아요. 왜이 마음 공부는 자기 내면의 마음의 변화지. 현상 세계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현상 세계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고 생활 습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조복되죠.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으니까 많은 병들이 없어지겠죠. 뭐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일반인들에 비한다면. 그러나 100% 무조건 그래 된다고는 보장은 없다. 왜? 그건 자기 업의 문제는 가니까. 업의 문제는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은 업의 문제는 그거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라함과를 등득하고 나면 일반 중생들은 윤회하면서 이큰 업을 윤회하면서 여러 생에 거쳐서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괴로움의 바다를 윤회하면서. 그죠? 아라함과를 등득하면 불한과, 불한만 해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 세상을. 그러니 아라함과를 증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생의 과보를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동안 몇 생에 걸쳐 받아야 될 남들 같은 몇 생에 걸쳐 받아야 될 거를 이 생에 다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봤을 땐더 괴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금은 신심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다 존경받고 그러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존경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편한테 아내가, 야, 씨, 네가 깨달았으면 나는 그런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직 자기 업습이 조급받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스님들 중에도 분명히 견성한 건 확실한데, 그 사람이 법의 안목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건 맞는데, 여전히 그 업습의 문제를 스스로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또 자기 어떤 습관의 문제, 자기 성격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신도님들이 좀 뭐랄까, 좀 싫어한달까? 좀 좋아하지 않는달까? 이럴 수 있어요. 왜? 스님이면 무조건 모든 신도님 다 따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저 옛날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분명히 깨달은 도인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부가 원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요, 제자를, 좋은 제자 받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좋은 제자라는 게그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을 만한 제자가 좋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현상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좋고, 외모적으로도 그래도 남들에게 좀, 그래도 푸근한 인상을 끼치고 믿음을 줄 만한 외모도 갖추고, 공부할 만큼 또 충분히 공부해서 다양한 방편을 자제해가지고,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다양한 법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지식도 얻었고, 이런 모든 걸좀 두루두루 갖춘 제자, 이런 걸 사실 스승들은 항상 원해요. 왜냐하면 깨닫고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살 때, 자신의 개인 사생활이 안 좋았는데, 깨닫는다고 바로 그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걸 알고. 그게 어느 정도 갖춘 스님이라면 어떻겠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젊었을 때 최상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심지어 무술까지 모든 교육을 다 받으시다 보니까 아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언어까지도 그 인도는 지금도 수천 개 언어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언어를 다 아셨어요. 다양한 문화 다 알고 있었고 다양한 종교 사상 철학 최고의 스승에게 다 공부해서 알았고 알려지기로는 딱 그 뭐랄까 외모에서 풍기는 그 모습도 그러면 우리가 32 이상 80종호라고 하듯이 훌륭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절로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제자들 이런 제자가 하나 들어오기를 하고 어른 스님들은 이렇게 바라는 게 그게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스승들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지 않으면 뭐랄까 안 되죠.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 스승도 내가 제자 키운 보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현상도 중요하지만 꼭 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이법계는 이법계대로 현상은 현상대로 그 법칙의 길이 있고 깨달음은 깨달음의 법칙에 또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쪽에서 두루 원만하다면 2에서도 원만하고 4에서도 원만하고 2사가 아주 두루 이렇게 원만한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계율도 강조하고 현실 세계에서 복을 짓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인과 업보적인 이야기들도 두루두루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선에서는 깨달음도 빨라서 좋긴 하지만 또 선에서는 일부 약간의 어찌 보면 부작용이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봤을 땐 부작용이고 또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부작용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스님들이 겉으로 봤을 때 막행막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다 그렇진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냥 막 저작거리 가서 같이 막걸리 먹고 술 먹고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구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뭐 경어 스님이든지 뭐 이런 분들도 보면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도 막 하고 막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런 스님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초창갈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깨달음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냥 허용이 되었었지만 지금 같은 그런 일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쉽게 말해 그런 어떤 다양한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도 사고치는 제자들이 있어서 계율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은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불교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잘 이렇게 뭐랄까 요즘에 뭐 융합 무슨 뭐 통솜 많이 하듯이 선불교만 가지고서는 거기에 나름의 단점이 있어요. 또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남에도 거기에 또 나름의 선불교의 보완점이 있었을 때 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두루 대중을 포교할 수 있는 부처님의 어떤 그 자비 방편과 또 선불교의 어떤 놀라운 깨어남을 곧바로 깨닫게 해주는 이 깨달음의 어떤 전통 이것이 적절하게 잘만 갈 수 있다면 선불교와 초기불교의 이 놀라운 만남은 이 모름지기 이 깨어남의 시대를 이 불교의 역사를 완전 뒤바꿀 수 있을 만한 불교가 그동안은 불자들만의 종교였고 또 소규모의 깨달음만 일어나는 종교였는데 이게 이제 종교를 뛰어넘는 종교 그게 중도의 길 아니겠어요? 불교라는 종교에 갇힌 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라는 종교도 뛰어넘는 불교가 진짜 불교거든요. 그런 불교 그래서 이 시대를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불교
누구도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상관없이 모두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종교 아닌 종교, 길 없는 길.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이 공부가 이 세상을 좀 밝게 만들어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또한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괴로움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인이나 우리가 이렇게 대승인, 대승의 마음, 나만 깨닫겠다 이런 소승의 마음이 아니라 대승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최상승의 마음, 내가 이 최상승의 공부, 이게 뭐 머리를 이해하는 공부가 아닌 이 최상승의 공부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꼭 금강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선 법문을 듣는다면 이 선법문을 듣되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깨닫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가 아상, 에고로 법문을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불이법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구나라는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니까 또 다른 나인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니까 그런 대승의 마음으로 듣고 또 최상승의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는 머리로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듣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최상승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머리는 나쁜 머리가 있고 좋은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머리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머리, 나쁜 머리가 통으로 다 합쳐서 나쁜 머리인 거예요. 이 최상승의 마음이라는 건 머리로 들어서 아는 이 공부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분별지를 넘어서는 무분별지로의 마음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내가 듣지 않겠다 하고 이타적인 자비 방편으로서 또 자비 발심으로서 내가 이 법문을 듣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딱 바탕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 것이 제대로 법문 듣는 자세고 또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마음 공부하는 자세에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법문은 공부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로 자세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세간에선 이해가 안 돼요. 방법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마음 자세만 얘기를 하지? 이거는 마음 공부라서 그래요. 마음만 바르게 돼 있으면 법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를 내가 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삿된, 왜곡된 마음을 걷어내기만 하면 이미 있었네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필요 없죠. 방법을 통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